소민이신 우리 임혜진 선생님께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경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내관혈이라고 하는 경혈자리의 위치하고 효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손바닥 안쪽에 손가락 세 마디 정도로 올려서 두 힘줄 사이에 있는 혈이 바로 내관혈입니다. 좀 아픈 느낌, 약간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이 내관혈은 심장병 증상은 물론이거냐,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내과 질환 중에서도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역감으로 흰물이 올라올 때 내관혈을 자극하면 관련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요. 임산부분들의 입덧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이것도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꼭꼭 이렇게 자기 손 힘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트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듯해요.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빨리 구제해 주세요.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요. 이상하게. 왜? 아무렇지 않다며. 아니, 저 지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인분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형인 우리 소양인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이겁니다. 어머! 별명자. 쉬운 재료인데 눈이 맑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소양인 분들이 결명자 차를 드시게 되면 위에 열을 식혀주게 되고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혈액이 정화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신장염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분께 결명자 차를 시원하게 두고 자주 드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결명자차가 어떤 정력이나 이런 것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좀 먹어볼까요? 2리터만 한번. 그래요? 2리터요? 여기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명자차가 컬러가 가렸을 때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결명자차로 혹시 샤워도 가능한가요? 샤워. 아, 제가 연구를 못 해봤어요. 반신욕. 반신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퀄리티 많이 급한가 봐요. 드셔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친구 있나요? 친구에게. 결명자차는 저희가 자주 먹어봤으니까. 그렇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주 먹던 맛이죠. 지금 시원해요? 좀 따뜻합니다. 아, 시원하게 드시는 게 시원한 걸 이벤트는. 좋아하시면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시원한 걸 원하실 겁니다. 따뜻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소화하는 분들은 특히나. 되니까 그냥 결명자차를 꿀꺽 한 번에. 이거 먹어도 되나? 진정 좀 해요. 필리핀 영상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친구분을 위해서 지압을 할 수 있는 지압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딘지 잘 알아가. 자, 갑니다, 지압점. 네.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강이 안쪽에 복사뼈에서 아까는 내관은 세 개 손가락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4개의 손가락입니다. 자기 손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의 손가락 정도가 올라간 자리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아파요? 아파요. 사실은 삼음교 혈자리는 남성의 전립선과 비뇨기계 질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고 지인분의 정력 부족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남성분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여성 건강에 좋은 세 가지 경락이 모인 혈자리다. 그래서 하체를 지나가는 총 6개의 경맥 중에서 음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음맥의 경맥이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삼음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나 자궁질환 등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고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삼음교는 자궁을 좀 너무 세게 눌렀을 때 자궁을 좀 강하게 수축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